이전 에피소드에서 GitHu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했었죠. 그리고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까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코드까지, 코드가 여기 디코드 리스판스까지 진행을 했었죠. 리스판스를 디코드하는 과정까지. 이제 이것을 솔트하는 과정, salt into descending order, 그러니까 날짜 순으로 솔팅하는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단계로 좀 온 거예요. 이 기능을 이번 단계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솔팅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먼저 CLI-EX 파일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CLI-EX 파일에서 디코드 리스폰스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펑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펑션은 여기 있는 이 펑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바로 밑에다 넣죠. 그냥 맞습니다. 얘가 하는 거는 sort descending order,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죠. 아규먼트로 전달되면 list of issues 되면 list of issues 이남 sort입니다. sort created at created at 이런 식으로 sorting을 하는 거예요. 날짜 순으로 sorting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또 한번 돌려보죠. CLI 테스트에다가 이걸 추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CLI 테스트 어디 있나요? 이슈 테스트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이 테스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테스트, 그러니까 순서 정렬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import를 해야 되겠죠. CLI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지금 현재 import를 뭘 하고 있나요? import가 지금 parse argument만 import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두 개의 펑션, 그러니까 sort into descending order 얘도 같이 import 하도록 바꿔주는 거죠. 얘는 필요 없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믹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코딩 코드 작업한 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X 환경이군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컴파일링을 하고 포지션에서 컴파일링 다 컴파일을 새로 하죠. 왜냐하니까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닥 테스트, 포 테스트 모든 테스트들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에러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